지난 8일 영광 버스터미널 입구에서 80대 노인이 시외버스에 치여 다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길을 건너던 노인이 터미널 입구로 들어오는 버스에 그대로 부딪혀 쓰러집니다. 영광 버스터미널 입구 도로에서 83살 오모 할머니가 시외버스에 치이는 장면입니다. 지난 3월엔 같은 장소에서 길을 건너던 92살 노모 할머니가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80이 넘어버려서 싸게를 못 걸은 게 내가 온 다치면 벌벌 떨려. 여가 사고가 자주 나고 건네들려면 위험하고. 버스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터미널 입구로 하루 700대 안팎의 버스가 드나들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횡단보도와 신호등 같은 안전시설은 전혀 없는 데다 주변엔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올해 이곳에서만 벌써 두 건의 교통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안전시설이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영광군과 경찰,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영광군이 예산이 없다고 핑계만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교통안전공단에 한번 의뢰해가지고. 군청이 예산 타령만 하는 사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